안녕하세요. 리드맨토크 에리카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바로 produce, product, productive 등 오늘의 단어 살펴보시죠. Let's go! 자, 첫 번째 오늘의 단어입니다. 오늘의 단어 익숙하죠? 뭔가를 만들어내다, 특히 상품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동사예요. 뭐뭐 하다, 만들어내다, 제작하다. produce 이렇게 do의 강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She produces a TV series라고 하면 그녀는 TV 시리즈를 제작한다라는 느낌이죠. produce, produce.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로도 있습니다. 명사라고 하면 뭔가 생산물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do의 강세가 아니라 앞에 produce 이렇게 그냥 앞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produce 이런 느낌보다는 produce, produce, farm produce, 농산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동사일 때는 do, 명사일 때는 앞쪽에 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상품 또는 제품, 특히나 이렇게 판매용으로 이렇게 생산된 물품을 우리는 product 이렇게 얘기를 하죠. develop a produc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품을 개발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한 번 더 발음해 볼까요? product, product.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단어이죠. 이 product에서 온 단어인데요. 형용사예요. 뭔가 생산하는, 뭔가 결실이 있는 이런 느낌으로써 productive, 이 덕의 강세가 있습니다. productive, productive. 한 번 더. productive. 강세가 어디 있다고요? 덕, productive. productive meeting이라고 하면 아주 결실이 있고 아주 알찬 회의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뭔가 알찬 이런 느낌을 얘기할 때는 productive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지금 방금 배운 이 productive의 on이 붙어서 강세가 두 군데 있어요. unproductive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는 거죠. unproductive, 비생산적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this is very unproductive system 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비생산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되게 효율성이 없을 때 unproductive, unproductive, 아주 비생산적인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Here comes the first sentence of the day. I work in television. I help. 자, I help. 자, 무엇을 하는 것을요? 뉴스를 제작하는 것을요. 자, 여기에서는 강세가 여기 있겠죠? I help produce a news program. 자, 어떤 뜻이에요? I work in television 이라고 하면 저는 TV에서 일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일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I help produce. 저는 돕고 있어요. 제작을 돕고 있습니다. A news program. 뉴스 프로그램 제작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서 강세는 여기 있다. Produce.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이 produce가 명사로 사용이 됐죠. Where is the fresh produce section? Where is the fresh produce section? 자, 어떤 뜻이에요? Fresh produce section이라고 하면 신선식품 코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신선식품 코너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here is the fresh produce section?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Excellent!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They are successful because they have a great product.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강세가 앞에 있었어요. 그들이 성공한 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y are successful because they have a great produc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제품? A great product.
좋은 제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아주 결실 있는 아주 알찬 유익했던 회의였다라고 얘기할 때는 That was a very 강세가 어디 있었어요? Productive meet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That was a very productive meeting. That was a very productive meeting. That was very. That was a very productive meeting. 이렇게 문장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살펴볼게요. 자, 주말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띵가띵가 놀았을 때 약간 후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had a very 강세가 어딨어요? Unproductive weekend. 자, 어떤 뜻일까요? 진짜 정말 무의미한 주말을 보냈어요. I had a very unproductive weekend. 한번 더. I had a very unproductive weekend.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집에서 잠만 잤을 때할수 있는 문장입니다. I had a very unproductive weeke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통해서 어디 강세가 있고 또 정확한 발음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이 다섯 가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과연 오늘의 팝송에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음악 들어보시죠. 자, 오늘의 팝송입니다. 오늘의 팝송 잘 들어보세요. 뮤직 큐! 자, 여러분 들리셨나요? 음악이 일단은 악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가사가 잘안 들렸던 것 같죠? 샤우팅하는 것 같긴 한데 가사가 잘안 들렸는데 이 살펴보면 리릭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에게 뭔가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You have no idea. 너는 꿈에도 모를 거야. 너는 절대 모를 거야. How unproductive it is. 얼마나 이 비효율적인지, 비생산적인지. 무엇이요? To fall in and out of you. 너한테 다시 빠지고 또 너한테 헤어나오는 게 As often as I do. 나처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너에게 빠지고 또 너와 헤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unproductive, 비생산적인지 너는 전혀 모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앞쪽에 있었는데요. 오늘 배웠던 단어죠. unproductive. Unproductive 들리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뮤직 큐! 자, 이렇게 가사가 있으니까 조금 들리시죠? 그래서 이 팝송을 할때 가끔 먼저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가사와 함께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단어죠? Unproductive. 한번 더. Unproductive. 기억하세요? 두 군데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On과 Duck. Unproductive.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코너입니다. Read Along 시간인데요. 회사에서 굉장히 뿌듯한 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had a super productive day today. 자, 어떤 뜻일까요? I had, 나는 보냈다. A super productive, 아주 최고로 알찬 하루를 오늘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알찬 하루를 보낼 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had a super productive day today. 한번 더. I had a super productive day today. Excellent.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 살펴봤는데요. I hope you have a super productive day today. I'll see you next time.